양악 수술은 턱 관절의 기능 장애나 치아의 부정교합, 얼굴 비대칭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인데요. 단순히 성형을 위해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경우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양악 수술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면 음식을 씹거나 하품을 할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진료 인원은 지난 2013년 31만 4천 명에서 2015년엔 35만 7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 발생했는데 20대 진료 인원은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10대가 19%, 30대가 16%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지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이 시간엔 턱관절 장애가 부정교합을 동반한 경우 이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수술법인 양악수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악수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원래 양악수술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고, 원래는 이제 턱교정수술, 악교정수술이라고 그러는데, 턱의 위치가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이고, 이 수술은 워낙에 60년 정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행해 왔던 수술이에요. 치과 쪽에서 구강외과에서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던 수술인데, 이제 그 수술 이름이 이제 양악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이 된 것뿐이고요. 이제 부정교합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칭이 있다든지 뭐 주걱턱, 무턱인 분들한테서 이제 턱뼈의 움직임을 줘서 이제 교합을 잡아주는 기능적인 회복을 첫 번째로 하는 수술입니다. 어떤 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경도에 뭐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부정교합 등은 이제 교정 치료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이제 많이 이제 틀어져 있거나 많이 이제 턱뼈가 이제 앞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교합을 잡아주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래턱만 하면 하악 수술이 되는 거고 위아래 턱을 같이 하면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성형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양악 수술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제 정상인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제 뭐 심미적인 측면으로 이제 예뻐지고 얼굴이 작아지고 뭐 얼굴이 뭐 아주 갸름해진 수술로 이제 오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상인들은 그런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수술을 이루어지게 되고 당연히 수술을 하고 나면 예뻐지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양악 수술을 무턱대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입안으로 이제 모든 수술이 다 이루어지고 되고요. 이제 입안 절개를 통해서 이제 위턱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르포트 제1형 골절단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으로 위턱뼈를 움직이게 되고 아래턱은 이제 입안 절개를 해서 시상분할 골절단이라는 방법으로 아래턱뼈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은 위턱, 아래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악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양악수술을 받으시면 처음 일주일 동안은 되게 힘들고요. 이제 입 벌리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뭐 발음이라든지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입안에 웨이퍼라는 스플린트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입안의 교합을 계속 잡아주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의 이제 뼈 치유 기간 동안은 무리한 충격을 가한다든지 턱에 아니면 뭐 음식을 뭐 딱딱을 씹는다든지 그런 거를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이제 붓기에 도움이 되는 이제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냉찜질이나 온찜질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한다면 회복을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그 양악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때 턱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리가 날 경우 심하지 않더라도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아가 조기에 알맞은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